안녕하세요. 카즘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BMW 모터라드의 R1250GS 어드벤처 HP 스타일입니다. 네, 이 영상은 저는 아니고요. R1250GS 같은 이런 멀티퍼퍼스 모터사이클이라면은 이런 길을 달리면서 시승기를 보여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늘은 그저 양평에만 달리다가 뭐 살짝 논두렁길을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마음에 보여드립니다. R1250GS는 1980년에 나왔었던 R80GS 모델의 7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R1200GS 모델이었었죠. 그랬다가 모델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배기량을 키우고 배기량은 1254cc고요. 최고 출력은 134마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R1200GS보다 10마력 정도 올라갔죠. 숫자적인 상승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행 질감에서 바이크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묵직하게 튀어나간다고 할까요? 이건 이따 주행 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또 배기량을 키운 것뿐만 아니라 이 R1250GS는 엔진이 완전히 다른 엔진이 들어갔다고 봐도 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서 엔진 개선 사항 중에 핵심 요소는 시프트캠 기술인데, 이거는 기존의 R1200GS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그런 저속에서의 엔진 반응성, 내뿜는 성능을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된 시프트캠 엔진은 저속에서는 엔진 실린더 내 밸브가 열리는 정도, 그리고 또 열리는 그런 부드러움, 그런 걸 조절을 해가지고 저속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또 전보다 더 미끈하게 그렇게 엔진의 성능이 뿜어져 나오게끔 해가지고 라이더가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내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그리고 또 시내뿐만이 아니라 엔듀로 라이딩을 할 적에도 저속으로 달릴 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상당히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었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는 그렇게 밸브가 일부분만 열리고 아주 부드럽게 열렸던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쉬프팅 요 로드가 있잖아요. 보시면 형태가 달라졌어요. 요 빨간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와 달리 이 밸브가 콱콱 열리는 거죠. 그리고 콱콱 열릴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열려서, 밸브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이 그래픽으로도 잘 표현이 되는데, 저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아까보다 훨씬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어떤 가속할 적에 고속 영역에서 그런 힘 부족하지 않게끔 쭉쭉 달릴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R1250RT, R1250RS, R1250R, 이제 출시할 S1000RR 모두 적용된 기술이라서 비슷한 엔진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승차는 어드벤처 HP 스타일 모델인데 HP 스타일 같은 경우는 파츠들이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요 차체 도장 색깔도 다르고 들어간 벤치 시트도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GS 모델과 달리 기름 탱크가 30리터예요. 일반 1250GS 같은 경우는 20리터고요.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21km나 돼서 가득 주유할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63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뭐한 150km를 더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P는 기존에 R1200GS에서 랠리 모델로 불렸던 것들의 대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키리스고 시스템이 이번엔 빠졌습니다. 그건 빠지고 TPC, 타이어 프레셔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갔고, 크루즈 컨트롤도 빠졌어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그래도 장거리 갈 적에는 꽤 쓰임새가 있는 요긴한 기능인데 빠진 건좀 아쉽죠? 아무튼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장 휠, 스포크 휠도 금 색깔이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금 색깔인데 요거는 HP 스타일하고 또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에만 들어가는 그런 특이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또 앞에 브레이크 캘리퍼에는 BMW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더블 디스크 방식인데 뒤에는 또 BMW가 아니라 브렘보라고 그냥 써 있습니다. 텔레레버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뒤에는 전자 제어식의
페럴레버가 들어가 체인 구동 방식이 아니라 드라이브 샤프트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마찬가지로 스포크 방식이고, 그리고 앞은 19인치인데 뒤는 17인치예요. 그래서 앞에 타이어가 커서, 휠 타이어가 커서 도로 컨디션 상관없이 상당히 자유롭게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츠들 중에는 뭐 이런 뒤에 특히나 리어 패니어 브라켓 같은 경우도 어드벤처는 알루미늄 패니어 케이스를 달 수 있게끔 전용 브라켓이 기본 장착돼서 나와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경우에 상당히 덩치가 크죠. 기름 탱크가 30리터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큽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적엔 저 좌우로 튀어나온 박스 엔진의 실린더도 상당히 조형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 탱크는 알루미늄 탱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옵션 가격이 36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얘는 그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주철 쇠덩이의 연료 탱크입니다. 이 데칼도 역시 HP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흰색, 파랑색, 검정색으로 칠해진 그런 도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랠리 시트는 텐덤 시트가 아니죠. 그래서 벤치 시트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텐덤자를 태우기보다는 라이더 혼자서 탈 수 있게끔 그런 데 맞춰진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윈드실드는 수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랠리 실드여서 좀 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GS 어드벤처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레버의 조작감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주행 중에도 라이딩 중에도 저속에서는 조절하기가 꽤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 중에 그 방풍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전동식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런 건 수동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떤 시가잭, 소켓이 이것도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마감도 괜찮고 어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건 이제 앞에 램프의 조사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주행간에는 조작하기는 좀 어렵고 이걸 이를 젖히고서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젖히면 아래 위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또 내려가는 이런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한 3cm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DRL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등화류는 지금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프류, 방향지시등, 그리고 안개등도 기본 사양이고 이 엔진 프레임 가드도 HP 스타일에서는 기본 장착입니다. 이 비크 스타일도 기존의 R1200GS와 달라졌죠? 그래서 좀 더 정면에서 보든 후면에서 보든 상당히 덩치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모터사이클이라는 느낌보다는 룸미러에서 볼 적에는 비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1250GS는 공차 중량이 268kg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무게가 그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풋패그도 보시면은 상당히 오프로드에서도 잘 발을 지탱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우측에는 그 뒷브레이크도 발 페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온로드 주행에서는 이렇게 좀 높여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세워서 좀 더 낮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오프로드 주행할 적에는 낮춰서 요 방금 원래대로 상태로 돌려서 라이더의 체형에 맞게끔 아니면 지형 특성에 맞게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ZF제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다이내믹하고 로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약간 물러지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등화류는 지금 LED이고요. 그리고 뒤에도 머드가드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오프로드 주행할 경우나 아니면 젖은 노면을 달릴 적에 라이더 등으로 아니면 또 뒤에 다가오는 차나 바이크 쪽으로 그렇게 좀 흙이나 물이 튀지 않게끔 잘 되어져 있고, 이 머플러는 순정 상태인데 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물론 뭐 바꾸실 수는 있겠는데 이 순정 상태여서 이 브라켓에도 전혀 간섭 없게끔, 사이드 패널을 달더라도 간섭 없게끔 잘 돼 있고요. 순정 상태임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예, 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은 보시면 오른쪽에는 열선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라이딩 모드 셀렉터, 그리고 킬 스위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 다이얼이 있어서 메뉴를 설정하거나 메뉴를 고르거나 설정할 수가 있고, 안개등, 비상등, 그리고 또 ABS를 켜고 끄는 것,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얘는 댐퍼도 로드하고 다이내믹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댐퍼 조절 버튼이 있고, 메뉴 셀렉 버튼이 있고, 방향 지시 등과 전자식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당연히 패스 등이 있고요. 네, 이쪽도 그리고 요런 바람을 거르는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경우에 지금 주행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을 잘 걸러 주네요. 요 윈드실드가. 계기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R1250GS로 바뀌면서 계기판이 완전히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C400X에서도 보여드렸었고, 또 훨씬 근데 더 많은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멋진 세레모니와 함께 선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인성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메뉴 조작 버튼으로 먼저 조작을 해보면, 위를 눌러보면 위에 이제 요 토탈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마일리지라든지 트립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연비, 총주행 시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평균 속도, 그리고 이건 타이어 압력, 공기 압력이 앞뒤 타이어가 모두 표시가 돼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연료량으로, 그리고 이건 아예 그 게이지로 더 편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메뉴들을 보여주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 전체가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비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뭐 냉각수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압력.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한 줄씩 보여줬던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이 배터리 볼티지까지 보여주네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트립 컴퓨터예요. 이건 여행 컴퓨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 받아야 될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댐퍼 조절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떠요. 오른쪽 오토는 프리로드를 지가 오토로 조절을 한다는 거고, 로드나 다이내믹으로 댐퍼는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내믹 하면 확실히 단단해지고, 로드는 정말 무슨 그랜저처럼, 그러니까 뭐 7시리즈처럼 달립니다. 너무 편해요. 모든 요철 다 걸러내요. 엉덩이로 전해지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ABS는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그래서 앞뒤 바퀴를 모두 끌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뒷바퀴만 끄거나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다이내믹, 엔듀로, 레인, 로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중에 고를 수가 있죠. 각 모드에 따라서는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앞뒤에 그 ESC 개입 시점,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얘는 코너링 ABS도 들어갔고, 또 그러니까 전자기기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1250GS 어드벤처 HP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R1200GS 때도 그랬지만 시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드벤처 HP 같은 경우는 랠리 벤치 시트가 들어가고요. 윈드실드도 높이가 낮은 로우 랠리 윈드실드가 들어가고요. 휠도 금색깔의 스포크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또 핸들바도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흰색이죠. 또 핸드그립도, 핸드 프로텍터도 흰색이고, 또 센터 스탠드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모델은 센터 스탠드가 있어요. 시트 높이는 GS 어드벤처가 890mm 세팅인데, 얘는 이제 랠리 벤치 시트가 들어가서 그거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지 않고서 한번 옆에 서보면, 이게 지금 정자세인데 제가 약간 허리춤에 오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보면 요 시트 사타구니 있는 데가 깎였거든요. 깎였는데도 높아요. 언뜻 떠올려봐도 소개해드렸던 바이크 중에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 혼다 CRF250 랠리가 890m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뎌보면 제 키는 178cm고요. 발을 대보면 지금 이게 오른쪽 발을 대면 왼쪽 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왼쪽 발을 대보면 오른쪽 발이 또 요만큼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시트고 자체가 900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인 건 사실이죠. 정지 있을 경우에는 엉덩이 하나 빼서 아예 그냥 편히 서 있을 수가 있고, 출발하기만 하면 이 높게 앉아서 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정차 시의 불편함을 적응을 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타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았을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카메라로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부피감이 엄청나요. 지금 거의 뭐 말에 올라탄 거 이상입니다. 거의 소는 안 타봤지만 말은 또 타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소위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틸인데 이것도 알루미늄 연료탱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옵션으로 36만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풋스텝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감쌀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 나와요.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앉는 자세가 주행할 적에 보면은 이렇게 팔을 살짝 벌리고 왔는데 딱 무슨 기사들이 말 타고 승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들어올 적에 흉내면서 들어오는 듯한 그런 우람한 으리으리한 자세가 나와요. 아마 이런 맛 때문에도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적에는 이 박서 엔진이, 뭐 이 박서 엔진 바이크들은 다 그렇지만 양옆으로 실린더가 튀어나온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밑에 뭔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엔진의 조형미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이 엔진 케이스를 R90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 파츠가 나오는데 얘도 아마 같은 박스 엔진이니까 호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얘는 HP 패키지여가지고 이런 엔진 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립 가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 바디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바도 검정색인데 이것도 HP에만 들어가는, HP랑 익스클루시브? 그 두 가지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지금 앞바퀴가 보이실 것 같은데 금색이잖아요. 저것도 HP하고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뒤에는 지금 캘리퍼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마찬가지로 금색입니다. 재밌는 거는 앞에는 지금 BMW라고 캘리퍼에 써 있는데 뒤에는 브렘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아무래도 앞바퀴 캘리퍼가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무게감이 상당해요. 이 다리 사이에 얘를 끼고 있으면 제트스키랑 비슷한 게 있네요. 제트스키 같은 게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자신감이 막 솟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요. GS 타는 맛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시트에 앉아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 발이 아주 편안하게 다 닿진 않습니다. 제 키는 178cm고 시동을 걸어보면은 어떤 그 박서 엔진의 특유의 고동감이 느껴지는데 R90에서 느꼈었던 것처럼 좌우로 심하게 부르르 떨면서 깨어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차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세는 뭐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시인성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이런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얼마나 크겠어 싶었는데 이전에 1200GS와 비교하면 비할 데 없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전자식 혼소리도 꽤 적당하고요. 아주 우렁찬 그런 에코스원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로 조작하는 메뉴도 뭐 장갑 낀 손으로도 상당히 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 버튼 눌림감도 나무랄 데 없어요. 계기판이 너무 더러워서 좀 닦겠습니다. 먼지가 상당히 많이 꼈네요. 지금 배기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클러치를 살짝만 놓기만 해도 그냥 클리핑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또 클러치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속도감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로틀을 열어보면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속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래서 그 길에서 R1200GS 모델들을 타는 라이더들을 보면은 와, 저 큰 덩치를 갖고서는 저렇게 쏘면서 달릴 수가 있나 무섭지 않나 싶었는데 와, 그게 뭐 한 30분만 타봐도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R1250GS는 한마디로 어떤 성격의 바이크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 거리를 다른 어떤 모터사이클보다도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두 바퀴 오토바이크들 보면은 고속으로야 얼마든지 그
속된 말로 간튜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뭐 겁이 없으면 그냥 125cc 가지고도 미터기 꺾일 때까지 달리는 거고. 근데 R1250GS는 스로틀을 여는 게 상당히 자신감 있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200GS와는 다르게 처음에 어떤 그러니까 저속에서 달릴 적에는 스로틀을 열면 스무스하게 가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이제 속도를 올려서 교외로 달려보면 교외에 나가서 좀 뻥 뚫린 길, 지금 이미 뻥 뚫린 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 터져 나오는 그런 토크감, 출력 성능은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 폭포수 같은 힘이 나옵니다. 여기 큰 커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게다가 또 의외로 코너링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누우면 여기서 누울 적에 약간 바깥으로 일어서려는 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차가 이 박사 엔진이 낮게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그 1200GS와는 구조적으로 설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보도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그런 안전한,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누워요. 그래서 박스 엔진이 의외로 잘 눕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요 R1250GS도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R1250GS는 1200GS와는 다른 점이 휠 베이스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직진 안전성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개선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설계적인 변화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야적인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윈드실드는 제가 높이 하지 않고 그냥 낮춘 상태인데 상당히 쾌적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GS 같은 경우는 스탠딩 자세를 많이들 쓰잖아요. 단지 뭐 사타구니에 땀 차서 그 땀 식히려고 스탠딩에서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주행에서 안정성을 좀 더 멀리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불규칙적인 노면에서 무릎으로 전해지는, 하체로 전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무릎이 자연스럽게 벤트된 구부려지면서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스탠딩 자세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런데서도 어떤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R1250GS 같은 경우는 지금 업시프트 그리고 다운시프트를 모두 시프트 어시스트를 적용을 지원을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시프트 업할 적에 클러치를 잡지 않고 업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죠.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변속하면서 달려보니까 어느 RPM에서나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건 아니고 약 4000rpm 정도? 4500rpm 정도 이상에서는 그 슥슥 들어가는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변속이 됩니다. 퀵시프터를 쓸 경우에. 근데 이제 그 미만 RPM, 그 RPM 미만에서는 예컨대 2000rpm이라든지 2000rpm은 사실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죠. 저속, 극저속이 아니고서는. R1250GS 매뉴얼상에도 4000rpm 이상에서 변속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4000보다는 4500 그리고 5000rpm 이상에서 더욱더 좀 매끈하게 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다운시프트는 업시프트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시승차가 총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2000km를 채 타지 않은 시승 모터사이클이거든요. 댐퍼를 지금 제가 수시로 로드하고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달리고 있는데 로드 모드로 두고 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대형 세단처럼 달려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이쪽 노들길로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상당히 좋은 길을 달리고 있어서 그런데 일반 좀 불규칙적인 교외길을 가더라도 아까 양평에서 달릴 적에 느꼈었던 걸로는 정말 죽여줍니다. 서스펜션이 뭔가 거칠 게 없이 그냥 노면에서 올라오는 걸 엉덩이 등으로 하나도 안 전해요. 너무너무 매끈하고 부드럽게 노면을 넘어갑니다. 심지어 그게 어떤 속도 방지 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꿀떡꿀떡 잘 삼키고 넘어가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서는 못 넘어갈 게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살짝 단단해지는 건 있는데 이것도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탄탄해지는 수준이어서 저는 보통이면은 다이내믹 모드로 두고 다닐 것 같아요, 댐퍼를.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절되는 댐퍼의 혜택이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R1250GS가 그런 좀, 그리고 이 터널에서의 시인성 보시겠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풀칼라 TFT가 단지 어떤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라이더에게 지금 RPM이 올라가는 거를 노랗고 빨갛고 레드 존을 잘 보여주니까 변속할 때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아주 그냥 무슨 다카르 사막을 갖고 이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좀 비포장 길을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에 시골길을 좀 달려보는데요, 논두렁길을 좀 달려보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이 댐퍼를 지금 로드로 두고 달리고 있거든요. 엉덩이에 전해지는 불쾌한 충격, 진동이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R1250GS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체격이 좀 작은 라이더가 타면은 좀 무게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270kg 정도 되니까 그런 무게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달려보면 뭐 달려나가면은 불안한 요소는 상당히 없어진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R1250GS 이런 멀티퍼포스 모터사이클들 타고서는 지방에서 지방으로들 투어를 많이 가시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지 아니면은 또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섬에서 탄다든지. 그럴 경우에 특히 이 모터사이클의 값어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세팅으로 이루어진 모터사이클인 것 같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일반 그런 논두렁길 비포장 도로에서는 딱히 어떤 나무랄 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속주행에서 달리다가 제동을 해보면 더욱더 감동입니다. 어떤 라이더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올라오는 그런 담력도 세게 올라오는 건 있는데 격하게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일관되게 꾸구구구구 올라오면서 ABS도 잡히는 것도 라이더에게 툭툭 주는, 마치 낚시할 적에 물고기 입질 하듯이 그렇게 주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라이더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그런 바이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코너링 ABS도 들어가서 코너링에서조차도 굉장한 자신감을 주는 세팅이네요. 그리고 오늘 타보니까 제가 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래 멀리 갈 수 있을까 싶어서 10리터만 딱 주유를 했는데 공인연비가 지금 21km 가거든요, 리터당. 그거 이상이 나오네요. 지금 양평이랑 노들길이랑 북한강 쪽에 시골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데 실제 보여준 연비가 21km가 100km 정속 주행할 경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뭐 저속 그리고 100km 이상의 고속 이런 것도 달리고 했는데 10리터 가지고 200km를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비를 신경 쓰면서 정속 주행 한다 그러면 훨씬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630km가 아니라 700km 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물론 근데 이 바이크가 나가는 게 굉장히 호쾌하게 시원하게 나가서 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속도를 더 내긴 해요. 그리고 또 속도감도 실제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보다는 덜 느껴지거든요. 연비는 라이더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우주 최강 명차라고 하는 BMW 모터라드의 R1250GS 어드벤처 HP 스타일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사실 이 바이크가 워낙에 독보적인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저는 좀 개눈을 뜨고서 바라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내심 좀 저 아성을 뛰어넘는 다른 경쟁사 바이크라든지 다른 모터사이클이 좀 나오면 싶은 그런 좀 마음도 있는데 타보니까 어렵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공식 트레일러 영상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이런 길을 달리면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 실력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요. 네, 이상으로 BMW 모터라드의 R1250GS 어드벤처 HP 스타일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